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시아 경제 백종 민특파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네, 하셨어요. 오늘... 좀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올랐길래? 비트코인을... 이게 좀 비트코인은 항상 오르기도 하지만은 네. 이 출렁이는 게 좀 심하죠. 그러니까요. 네. 항상 파도예요. 근데 파도가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는 파도로. 네. 내려가는 파도가 아니고 올라가는 파도를 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좀 이번주에도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아이고 이번주에 이거를 방송해드려야겠다 결정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이냐 특히 네. 한국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상장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동락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히 한번 좀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리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100%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100% 상승에 있습니다. 와, 지금 엄청나네요. 진짜 연초에 3만 달러였는데 오늘부로 6만 달러 찍은 거니까 지금 아직 4월인데도 네. 와. 이게 사실 3월 초에 네. 6만 달러 한번 갔다 오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5만 한 4, 5천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또 오늘 6만 달러 올라가가지고 6만 달러 찍어서 6만 달러 이제 쭉 돌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좀 또 고비에 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이 네. 상승선을 타면서 상승 곡선인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무려 배가 올랐다. 네. 100%. 달로 갈 것 같다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아, 이 문이 도어가 아니라 네, 달이었군요. 달입니다. 네. 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문 그러면은 이것이 큰 수익을 낸다. 그렇군요. 급등을 한다. 그런 의미로 좀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예. Going to the moon.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네, 있어요. 예, Going to the moon. Fly to the moon. 그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뭐, 뉴욕에서 유명했던 재즈송이지만은 이것이 예. 지금은 비트코인 꼭지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죠. 달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간다 했잖아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제 달에 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는 Go to the moon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이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연말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저기 부추겨 왔고 실제로 뭐 테슬라가 맞아요. 비트코인 사기도 했고요. 맞아요. 또 도지코인 또 정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희한한 그런 코인을 또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해서 또 이거 값을 올려놨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만우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우절에도 네. 도지코인이 달까지 갈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바견 네. 얼굴에다가 예, 네, 그것을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예, 예. 오늘 발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또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 사는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얼마 지나면 또 진짜 뭐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계속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과 연관된 뭔 일이 터질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또 오를 수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비트코인 시세를 보는데 왜 올랐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지? 이게 사실 지난주에 좀 내릴 만한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리고 확 뛰어 버리니까 바로 6만 달러 들어가 버리니까 머스크 때문이네요, 그러면. 그 뭐 알 수는 없지만 참 이 비트코인 시세라는 것은 정말 이제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건 정말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승 요인으로 작용 기반에서 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연방준비제도에서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를 만든 생각은 없다. 아, 그렇죠. 당분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게 또 디지털 달러가 발생 실제 개발돼서 사용이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안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비트코인에 대한 상징성이 예, 예. 계속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김치? 주식이나 금융시장에서 네. 제일 네. 우리가 좀 느꼈던 것이 네. 항상 코리아가 한국이 프리미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었어요? 아니요. 비트코인에서요? 뭐, 아니 어딘 뭐 자본시장에서. 어딘 간에? 글쎄요. 한국에? 제가 기자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밖에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기획기사를 한다든지 네, 네. 할 때 캠페인을 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자 그런 기사도 많이 내고 있었었는데 네.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에서는 이게 또 많이 전혀 반대입니다. 진짜요? 프리미엄을 받아요. 김치가. 김치요? 네. 실제 김치가요? 아니죠. 아니죠. 한국이 한국을, 한국을 의미하는 말이군요.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거죠. 있다. 비트코인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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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값이 네.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왜 비싼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규제가 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사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많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이라고 관심 없을까요? 다들 아니요. 관심 있고 굉장히 한국에서 그 욕구가 크다 보니까 훨씬 더 한국이 높다. 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좀 그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특히 더 올라갔었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최근에 뭐 미국에서 한 오늘 6만 달러라고 했지만은 예, 예.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업비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7,9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체 따지면은 6만 한 6천 6만 달러면은 예. 한 6천 한 700만 원 정도 맞겠죠? 네, 네. 근데 7,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1000만 원에 벌써 올라 1000만 한 12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와. 그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럼 7만 달러가 넘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7만 달러가 넘죠. 넘는 거죠. 7만 한 1000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맞다. 예. 정도. 이게 와. 그래서 지난주 7일 이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김치 비트코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네. 미국 시장과의 격차가 한 20%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또 좀 한번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내렸어요. 네. 그 한국에서도 내리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 값이 또 같이 동반으로 또 하락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비트코인이 상승세는 맞네요. 여러 네.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 흔들리지를 않네요. 네. 이게 잠시 내려갔다 다시 회복을 하는 거군요. 최근에 또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라고 미국에서도 저기 돈을 빌려 저기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요. 계속 또 주식을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사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량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것이 어느 중간에는 프리미엄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때문인지 네. 사람들이 많이 더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공급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가격은 네. 공급과 수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 규제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규제 리스크가 좀 약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도 모르죠. 또 언제 또 이렇게 옐런이라든지 또 뭐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를 하면 또 출렁일 수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때를 오히려 저점 매수로 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가격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안 내릴지 못하겠는데 그쵸, 안 한국에 봐요. 이렇게까지 많이들 네. 산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네요. 비트코인 한국 내 거래가 네. 거래 금액이 거래소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럴까? 이게 점점 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 커지는 것 같고 아마 그 이번 주에 그 내용이 또 좀 더 크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거래소가 상장이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또 지금 이번 주에 그 경제 분야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상장이 될 수 없는데 그 거래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라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그 코인베이스가 이번 주에 나스닥 시장 상장을 합니다. 그래요. 15일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럼 더 오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지켜봐야죠. 이게 공모 예정가가 지금 200달러인데 네. 아마 이 상장 과정에서 아마 제가 목요일날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아마 한 지금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서 네. 공모 가격이 또 상향 조정되든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수요일에는 공모가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쿠팡 때도 한번 내가 언급했지만은 네. 공모가는 네. 상장 전날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근데 공모 예정가에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낮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 공모 예정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 이 코인베이스가 또 흥행에 대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과 연관치 연관이 돼서 또 비트코인의 시세를 또 부추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또 그게 이 흥행이 실패하면은 비트코인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왜냐면 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도 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코인의 수만큼 거래소들의 가치가 점점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래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많이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더 앉아서 그대로 앉아서 그냥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또 상장도 다음 주는 아니죠. 다음 주는 아니죠. 예, 어쨌든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정말 상승할 일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꼭 그렇게 보시면 아니에요. 네, 항상 언제든지 오늘 얘기를 힌트로 좀 뭘 사야 되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예. 제가 봐도 최근에는 어쨌든 하락 요인보다는 강세 요인이 훨씬 많은 게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국가 정부의 차원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절대 그럴 리가 그렇죠. 없죠. 이제 규제도 들어갈 거고 분명히 이제 이 가격 조정에 나서고 네. 또 제 생각에는 뭐 여기 비트코인뿐 아니라 지금 그 가상화폐에 뛰어들겠다는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가격들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건데 뭐든지 그런 거죠. 무한대로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통 얘기 나오는 것이 금 시가총액을 추월한다든지 네. 그런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항상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도 항상 보면은 1년 기준으로 다르고 월 기준으로 다르고 분기 기준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어느 순간에 그런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네. 그때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항상 뭐,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 출렁임이 더 많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만약 상승에 동참하시고 싶더라도 네. 이 출렁일 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고점보다는 지금은 좀 저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맞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지금 6만 달러였으니까 오늘 만약 그렇죠. 한 5만 한 또 한 5천 달러가 찍는다든지 그런 조정이 있을 경우에 얼른 사야겠군요. 네, 본인들이 결정하셔야죠. 시청자분들께서 결정은 네. 각자 책임이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하다. 네. 예. 뭐 한없이 오를 거는 아니다. 네. 그렇고 그것만 믿고 또 이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 사야겠다고 또 다 같이 사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시장 전망을 좀 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